굉장히 그분의 그런 어떤 남자답고 그 리더십 있고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 없었으면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너무 남자다우시고. 아니 원래 그러면 이상형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하하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? 저는 그분이 남자다운 분인지도 몰랐었고요. 그리고 처음에 대시를 하실 때 그분은 네.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대시를 하셨던 적이 없고 거의 항상 이만큼씩 술이 만취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공개됐을 때 고은아 나가서 아마 우리 에피소드는 네가 다 얘기해야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왜요? 그랬더니 난 기억이 안 나. 근데 제일 제 마음을 끌었던 건 그 인간적인 모습, 솔직한 거, 꾸미려고 하지 않는 거. 예전에 그 뭐 팬들이 그걸 또 찾아놨다면서요. 예전에 하하 씨가 네. 방송할 때 저는 진짜 이 발표가 나가고서요 우리 팬분들이 사진이랑 막 이런 자료를 하나씩 올려주시기 시작하는데요. 네.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. 왜요? 사실 그런 거 좀 간지럽잖아요. 막 우린 뭐 운명이에요 이런 것도 얘기할 거잖아요. 네. 간지럽긴 한데요. 다 운명이에요. 네. 아 이게 진짜 뭐지? 이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같이 너무 많은 방송들을 했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예전에 엑스맨 방송 같은 경우 같이 커플도 했었고요. 맞아. 기억도 못했어요. 하하 씨! 저는 제 지금 말하는 멘트에 조금 뭐가 담겨있을 텐데요. 아 좋습니다. 어제 하늘을 쳐다봤어요. 하늘을! 간만에 별이 떠있던가요? 아니요 별이 없었어요. 별이 없었어요. 둘 셋! 별아! 별아! 과연? 하나! 둘! 셋! 친하고 있는 사진도 막 보내주시고 그런 게 있었구나. 그리고 정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데뷔했을 때 저 12월 32일 했을 때 20살 때 왓썸요라는 어떤 제목의 프로그램을 했었어요. 질문이 있었어요.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냐고.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? 네. 그래서 거기서 제가 쌍꺼풀이 없고 얼굴이 동그랗고 뭐 볼에 약간 이렇게 살도 있고 입술도 도톰하고 막 이렇게 좀 자세히 묘사를 했었대요.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. 네, 오래전 일이니까. 네, 그냥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원하는 이상형 얘기했나 봐요. 그때 하하 씨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. 전혀 아니었죠. 근데 하하 씨가 막 갑자기 안경을 막 벗더니 나잖아? 막 이렇게 고프로에서 그때 제가 굉장히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10시에 이상형을 찾아라. 시작! 저는 얼굴형은요 약간 이렇게 동그스름한 얼굴, 볼에 약간 탈이 있었고 그리고 눈은 쌍꺼풀 안 진, 쌍꺼풀 안 주고 큰 눈 그리고 코는 그냥 오똑한 코, 입술은 약간 도톰한 입술 그리고 귀는요? 귀는 그냥 보통 귀 보통! 눈썹은요? 눈썹은 약간 짙은 눈썹 이제 팬분들이 언니 그때부터 이상형이 하하 오빠였나 봐요 이러면서 막 올려주시기도 하고 인연은 인연이네 정말 그때부터 데뷔 좀 신기한 것 같긴 해 이게 네. 신인 때 토크쇼나 이런 데서 이상형 얘기한 게 나중에 이게 결과물이 되면 네. 큰 자료가 되고 예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수지 씨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강동원 씨. 그럼 또 거쳐 가죠? 이민기 씨. 양요섭 오빠도 말했어요. 요섭 씨. 김세현 오빠도 말했었고. 아이고야. 이한성 말도 말했어요. 외국 분이죠, 그분은? 네, 그분은. 지금 현재는 그럼 누구예요? 지금이요? 네. 지금 이 순간은요? 네, 이 순간. 이 순간? 지금 이 순간. 디시 스모먼트요? 지금 이 순간이에요. 되게 아는 영어라서 크게 말했어요. 지금은 네, 그러지 마요. 하지 마요. 무슨 말이야? 기분 나빠야 돼. 이거. 아주 웃기려고 작정했네요. 이렇게 진정성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? 아니에요. 저는 이 저요? 네. 이도 참 진정성 있게 뽑았어요. 매치가 다 안 돼요. 정말 솔직하네요. 그럼 우리 유정 양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는요. 지금 이 순간. 비즈